네, 일반적으로 네, 사용하는 네, 컴퓨터 스케일은 네, 요 화면과 같은데요. 다양한 커뮤니티를 많이 오가면서도 네, 웹페이지를 바로 이렇게 띄울 때 지금 WDSSD인데요. 속도 빠르죠? 인터넷은 기가바이트 인터넷이고요. 뭐 게임도 오버워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 할 수가 있습니다. 뭐 SSD는 기초적으로 속도가 좀 빨라요. 네,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뭐 현재는 뭐 이렇게 없을 겁니다. 뭐 하드 SSD를 많이 이제 그 업그레이드나 용량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WD 쪽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유라면 이 녀석이 3D 낸드를 갖추면서도 샌디스크 네, 낸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러 같은 경우도 뭐 괜찮은 녀석들로 두 개를 하나씩 박아놨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뭐 입문자들에게는 굉장히 뭐 가격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4, 3, 2, 1. 아이, 앞에다가 바로 센스 없게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얘들아? 죽음 당하려면 배려를 해야지. 어, 얘야. 네, 지금 웨스턴이래. 자꾸 웨스턴이래. 아우, 웨스턴으로 떠나야 되나? WD, SSD 메인으로 장착한 후에 지금 게임 오버워치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어어! 이런 망할 놈들! 망할 어디 갔어? 숨었다! 좋았어! 김오찌? 닉네임이 김오찌입니다. 아! 아우! 와우! 네, 죄송합니다. 네, 필수 SSD는 게임에서 거의 뭐 필수라 보시면 됩니다. 용량이 많을수록 괜찮은 게 SSD고 뭐 하드디스크인데 SSD는 일단 최신 제품이면 상당히 좋아요. 최신 제품들이 좋은 게 최신 기반의 그 하드웨어적인 이제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아무거나라도 솔직히 말해서 아무거나라도 최신이 좋은데 내부에는 이제 컨트롤러나 아니면 이제 낸드 형식이 이제 좋다면 더 이제 좋겠죠. SSD 같은 경우는 기반에서는 솔직히 게임 매니아들에게는 필수입니다. 필수 진짜. 중간중간에 로딩이 만약에 그 이제 그런 싱글 플레이 게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로딩이 중간중간 생길 수가 있어요. 하드디스크 쓰면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솔직히 요즘 게임도 많이 최적화가 됐기 때문에 뭐 로딩 같은 건 그렇게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아주 미세하게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 불편함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는 SSD가 뭐 용량이 많으면 많으면 좋겠죠. 근데 좀 가격대가 좀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들을 이제 다나 쇼핑몰 같은 데서 저렴하게 이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득이 됩니다. 아, 나만 쏴. 나만 쏘니? 나만 소니 에릭슨. 뭔 개소리야.